좋은 아침입니다.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이른 아침을 캄보디아 프놈펭에서 맞습니다. 내일은 한국에서, 그 다음 날은 미국에서 맞을 이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돕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렵고 디프레스 되고 코비드-19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빠질 겁니다. 더럽고 추한 악한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캄보디아 마지막 날 보내고 이제 미국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엔 인천에서 12시간 공항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한달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최하던 모임이 캔슬될 뻔했어요. 코비드-19 때문에. 그래서 14일 격리하고 1,400불 돈 쓰고 갈 이유가 없어서 다행히 우리 코리안 에어가 그 티켓팅 바꾸는 걸 돈을 charge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내랑 같이 오늘 저녁에 한국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마 한국에서 베드로 후서를 계속 말씀 증거할 텐데 그 다음 날은 미국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후서, 어저께 그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만들었잖아요. 밤에 그거에서 연이어서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커피 한잔 드세요. 그 새로운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만 쓰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참 예수를 만난 지 40년 지나고 사실 성경 공부 그래서 주석도 꽤 썼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꽤 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야, 기쁜 소식. 제가 새로운 거를, 와, 이거 참 오늘 너무 막, 여러분과 빨리 나누고 싶어서 옥상에 또 올라와서 막,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새로운 거,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저도. 그 새로운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New Earth and New Heaven이라는 그 New라는 단어를 제가 이게 이렇게 써 있었던 걸 몰랐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뭐 이제 뭐 뉴스는 한국말이죠. 모든 게 뉴스니까. 뉴스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뉴스 할때 뉴스는 헬라어의 니오스라 해서 따다가 뉴스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뉴카 뭐 뉴차다 뭐 뉴다 저거 뉴다 뉴스 니오 근데 그 니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로 새롭다 뭐 그죠 프레쉬하다 저 차라 맛 신선해 요즘 뭐 요즘 새로 뜨는 거 뭐야 뉴뭐 있어 했을 때뉴 이거 니오라는 게 있고 어리다 어리다 했을 때 뉴도 니오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어로 뉴가 여러 단어로 씁니다. 니오스는 뭐 새로운 단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오스 그러면 recent 새롭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미국 가서는 좀 이렇게 여기 뒤에 스크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좀 해야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세가 오면 주님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도 베드로가 처음 쓰는
Day of God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응용하고 하면서 이제 쫙 썼는데 그 날이 오면 그냥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나온 미가서가 뭐라 했냐면 이 종말이 막 어분에 불타는 것 같지. 야, 여러분 어분에 불 켜고 한번 손 넣어보세요. 지옥은 그런 데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막 노아 때는 물로 그냥 다 맞지만 이제는 불로. 이제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진짜 불에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는 거고 그 새 땅과 새 하늘에 이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토요일 날 잠자리 좀 아침에 잘 나오면 그 새 하늘과 뭐 새 왕국에서 지네들은 그 새 왕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제대로 알면 그러지 않는 건데. 그래서 새 왕국을 자꾸 우리 인간이 하는 왕국이 뭐 그 새로워져. 니오폴리스라고 그러죠. 니오폴리스. 새 도시. 니오폴리탄. 뭐 그래서 새 도시가 새 것처럼 새 왕국이 뭐 옛날 것이 아니라 뭐 새.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놀랐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땅과 새 하늘에 이것을 니오라고 썼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데 니오라고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고 썼어. 카이노스. 와우. 카이노스는 뭐냐? 카이노스는 여러 가지 그것도 카이노스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카이노스가요. 어떤 카이노스가 있냐면 야, 새롭다. 스트레인지하다. 아, 이거 무슨 새로운 거, 새로운 가르침이 있네? 그리고 요즘 뭐 제가 새로운 가르침을 한대. 카이노스 가져와봐. 아, 사도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을 한다고. 아, 가져와보라고. 네, 새로운 티칭. 아,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이 새로운. 근데 그 방언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이 포세서. 그걸 받은 사람이에게는 새롭다는 카이노스를 써요. 근데 그 카이노스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카이노스는 뭐냐면요. 와우. 아예 종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카이노스. 그죠? 예. 야, 이게 새 땅과 새 하늘은요. 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새로운 왕국 뭐 지금 있는 왕국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아예 종자가 다른 게 온다는. 근데 그 두 가지 새롭다는 것이 써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했을 때 그 두 헬라어가 나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일 때는 니오 포도주, 새 포도주, 니오 포도주는 니오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카이노스 부대에 담아라. 와우, powerful. 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인터넷 폰 보고 빌빌거리고 싸우고 계세요? 네? 아직도 뭐 마약 중독된 사람 지금 이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술에 알코올릭인 사람 듣습니까? 아직도 아내를 패는 나쁜 새끼들 있습니까? 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손이 주먹이 가서 때려.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는 여자도 괴롭지만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정말이에요. 그러고 계속 얘기하죠. 마귀 새끼는. 나는 안 변해. 나는 종자가 그래서 그래. 니네 아버지 봐. 니네 아버지가 그랬잖아. 어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종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메타몰프 변한다는 것이 뭐냐? 네?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뭐야?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죠?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간면 사과, 사간만 있어. 그걸 얘기하면서 메타몰, 변한다는 건 뭐냐면 원숭이 똥구녕 같은 사과가 바나나가 되는 것도 변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돼서 백수단을 나는 완전히 변질되는 그 변질된다는 것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질돼야죠. 우리가 마귀 새끼의 자녀로 와이프를 때리고 말꼬라하고 인터넷 폰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지금 오늘 살았다면 변질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변한 그게 변화되는 우리가 힘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술 처먹고 또 오늘도 때릴 수 있어요, 아내를. 왜?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새 하늘, 새 땅, 너는 새롭게 변해라. 카이노스가 되라, 카이노스 되라. 할렐루야. 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요, 묵상해 보세요. 아, 이 좋은 말씀을요, 혼자 듣고 15분 안에 쇼부 봅니다. 15분 안에 쇼부 보는 이 부흥인데, 아, 좀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네.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저도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부터 지금 6시까지 막 서너 시간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제가 감격하는지 몰라서 이 로고스가요. 써있는 말씀이 저에게 레이마로 막 들려지고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알고 나누고 싶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자유를 얻으세요. 오늘 새로워지세요. 오늘 카이노스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종교의 힘, 말씀의 힘, 무슨 완전히 비블리스트까지 성경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같은 얘기한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말씀으로 막 서로 죽이고 뭐 네, 뭐 나는 뭐 카로 바테이오 하면 뭐 나는 뭐 누구를 따른다 그러고 무슨 뭐 리폼 티올로지 하면 아, 막 신학자들 개수작도는 아, 역겹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죽이냔 말이에요. 내가 맞다 그러고 네가 틀리다 그러고 맞고 틀리고 아니죠.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지만 내일은 인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날은 미국에서 일어나도 내가 아침마다 이 유한 말씀을 붙잡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정말 마귀 새끼를 손을 자르고 마귀 새끼 가슴을 찌르고 마귀 새끼 대가리를 잘라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부흥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냐는 말입니다. 아니 고리타분하게 아이고 뭐 내 말씀은 나는 무슨 뭐 고려 청자파로 나는 고신 나는 청신 뭐 나는 청심할 뭐 말도 안 되는 나는 합동 나는 통합 아 왜 이렇게 장로교 안에도 뭐 300개 교단이 있는 매주알 미주알 고주알 말로 싸움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네 똥 크다 내 똥 크다 네 팔이 굵다 막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왜 한국 아 내일 가서 좀 가슴 답답한 한국 태극기를 휘날리며 무슨 뭐 왜 그러냔 말이에요. 태극기 휘날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 정말 말씀에 써 있잖아요.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불에 다 타버린다. 오븐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가요. 오늘도 좀 부흥해 합시다. 여러분 오늘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의존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하, 짧은 14분, 15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짧은 시간에 받은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더라. 그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카이너스로 써주셨는데 오늘 어제까지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오늘 새로워지는 카이너스 되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보라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다 그 말씀 카이너스입니다. 오늘 카이너스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종류가 다른 하루 여러분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봐요. 내일 봬요. 내일 한국에서 봬요.